안녕하세요, 니콜의 맘대로 타. 오늘은 보시다시피 스페셜 팀으로 준비했습니다. 잉글리시 쿠킹인데요. 여러분 아이들과 요리 많이 하시나요? 어느 정도 되면 놀이로도 하고요, 또 직접 아이에게 해보라고도 하는데요. 사실은 요리하기는 요리랑 아이랑 요리하기는 정말 많은 번거로움이 따르죠. 그래서 잘안 해주게 되는데요. 저도 사실 요리를 너무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랑은 참 많이 놀지는 못했어요. 간단하게 소꿉장난으로 좀 했지만요. 그런데요, 소꿉장난이든 직접 해주든 아이들한테 요리 많이 하는데요. 오늘 요리에 관한 모든 것 펼쳐봅니다. 근데 정말 길어서요, 자료가. 제가 2편으로 나눠야 할것 같아요. 오늘 그첫 번째 편 소개해드립니다. 자, 그 전에 키친 룰스를 알려드려야겠죠. 아이들 요리 시작할 때 키친 룰 사소한 것 같지만 꼭 알려주세요. 첫 번째, 뭐 하기 전에 wash your hands and put on an apron. 앞치마 치하고 손 씻으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필요하면 소매도 걷어라 이거고요. 두 번째는,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꼭 중요해요. 그 쿠커, 주방 요리 용품에 손잡이가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럴 때 turn handles to the side. 옆으로 핸들 그 손잡이를 옆으로 치워놔서 so that you don't knock them.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게 건드려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아주 차소하지만 꼭 알려주세요.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거 sharp knife, 날카로운 칼을 쓸때 유의하라는 거, 도마에 잘 올려놓고요.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, 어떤 물건이, 어떤 것을 엎었을 때, wipe off any spills straight away. 바로 닦아주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또, each time, 매번 어떤 요리를 도마에 할 때도 도마를 닦아주고, 손도 닦아주고, 바로바로 즉시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handle a different food 할 때, 다른 요리를 할때꼭 닦고, 제거하고 하라는 얘기 잊지 말고 애들한테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, 우리 치킨이 아니라 키친이죠. Not chicken, kitchen. 이 노래도 있잖아요.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, 실상에 미국 사람들은 안 헷갈려 한대요, 외국 사람들은. Kitchenware. 주방용품을 키친웨어라고 해요. 그래서 주방용품 많지만요, 잘 모르고 자주 쓰이는 거 위주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그림까지 왔으니까 좀더 쉽겠죠? 자, 우리 국자입니다. 레이더, 레이더입니다, 국자. 그리고 우리 뒤집기 있죠? 그런 거? 스패츌러, 알아주세요. 많이 쓰이니까 알 거예요. 그리고 요즘은 또 이거 많이 쓰죠. 러버 스푼. 요리하는 데서 더 러버 스푼 많이 쓰더라고요. 전 없어서 못 쓰는데요. 자, 그리고 강판, 그레이더입니다. 그리고 거품기. 휘스커. 뒤에 동사로도 나와서 잠깐 설명할 텐데요. 거품 내는 거, 휘스크. 그 다음에, 우리 많이 쓰이는 도마가 뭘까? 그 옛날에 참 궁금하더라고요. 초핑 보드. 찹찹찹. 뒤에 동사에서도 나옵니다. 초핑 보드. 도마입니다. 요즘 저렇게 2단으로 이쁜 것도 나오네요. 자, 여기까지 하고요. 그 다음에, tools for cooking. 쿠킹할 때 어떤 툴이 있나요? 많은데 저는 이것만 가져왔습니다. 바로 measuring spoon이에요. 우리 줄 자는 measuring tape인데요. measuring spoon 하면 계량컵이죠. 수저. 근데 다른 거 모르겠다. 이거 많이 쓰시는데 요즘 전안 써봐도 모르지만 one teaspoon이 있고 one tablespoon이 있는데요. one tablespoon 큰 거인데요. one tablespoon은 three teaspoon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상식으로 좋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동사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. 그림으로 이야기해서 훨씬 편하고 아이들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1편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동사만, 요리에 쓰이는 동사만 알려드립니다. 2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알려드릴 거예요. 예문까지. 자, 첫 번째 컷, 슬라이스. 우리 슬라이스 치즈에서 요번에 이제는 아이들 슬라이스 많이 얇게 써는 건데요. 컷을 저기 보세요. 제가 가위를 왜 가져왔을까요? 보통 컷 하면 요리에서는 칼인데요. 나이프인데요. 저 신혼 때요.
정말 띵 하고 놀란 게 있어요. 바로 시댁 형님네를 갔는데요. 형님이요, 밥을 차려주는데 저도 도왔잖아요. 부엌에서. 근데 포기김치를, 배추김치를 써는데요. 김장김치를 가위로 싹싹싹 자르더라고요. 그때 저 너무 띵 놀랬어요. 어머, 저런 방법이 있구나. 우리 도마, 나무 도마에다 김장김치 썰면 자꾸 베고 닦아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워서 김치 안 먹을 때 있는데요. 가위로 썰어줘 보세요. 엄청 편해요. 저그 이후로 10년 내내, 10년 넘게 가위로 김장 포기김치 어머니가, 시어머니가 담가주신 거 썰어 먹습니다. 도마 안 사용해요. 아, 전 그때 정말 쇼킹했는데요. 이렇게 편한 방법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잔말이 많아졌네요. 자, 그 다음 갑니다. 어떤 거를 넣다, 놓다 할때다 푸시죠? 음식을 틀에 넣을 때도 푸시고요. 올려놓는 것도 푸십니다. 이렇게. Put some cheese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벗겨내는 건요. Peel. Peel off. 껍질 벗겨내는 거니까 peel off까지 써주시는 거. 예. 자, 그 다음 갑니다. 그 기본 동사지요. add 추가하는 거요. 첨가하는 거 add. mix mix 너무나 잘 알고 있죠? 두 가지 이상을 잘 섞이도록 섞어주는 거. 자, 그 다음 그림으로 또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 있죠? 우리 요리하기 위해선 heat up. 불을 지펴주는 거지요. 그리고 물이나 우유 이런 액체를 따는 걸 pour the water, pour some milk. 이렇게 쓰는데요. 우리 비가 오는 것도 pour, 퍼붓는 것도 pour이에요. 속담 있잖아요. 그리고 soak는 바로, 예, 담가두는 거예요. 비가 왔어도 소크 했다는 거, 몸이 촥 적셔졌다는 건데요. 요리에서도 소크, 저렇게 담가놓는 걸 소크라고 합니다. 자, actions for cooking에 대해서 많은 동사들이 이렇게 있어요. 이 기본 동사 알아두시면 좋고요.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데요. 예문까지 들어드리는데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시간에 그 동사들 다 예문으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. 꼭 구독하시고요. 요번 1편 이어 다음 시간에 2편 기대해 주세요. 예, see you next time. Bye. 구독해 주세요. Bye.